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오는데, 이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어. 뻔히 다 알고 있어서 내용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봐봐.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고요. 평행하는 게 안 만나는 거죠. 맞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있어요? 만난다는 겁니다. 맞죠? 크게 따진다면 안 만나는 거와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만날 때 얘들 둘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 이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일단 평행과 일치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표가 있을 건데요. 선생님 지금 표를 나눠서 평행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겠죠. Y절편이 다르고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같으면 돼. 그래서 평행이란 말만 나오면 이제 앞으로 기울기를 무조건 생각해야 되고요. 일치는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두 식이. 그래서 뭐 숫자만 비교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 수직이라는 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배웠던 한 점에서 만난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 그 풀었던 내용인데,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하필이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1차 함수라 불렀죠.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렀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얘를 y는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다 넘겨서 는 0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방법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로 풀든 얘로 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한쪽으로만 애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보통 문제 풀 때 이게 익숙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풀죠. 왜? 지난번에 배웠을 때 뭐였어요? 기울기와 점점 하나만 알면 직선의 방식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기울기와 점점 Y절편이 나와있는 이 형태를 많이 풉니다. 그래서 요걸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알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굳이 이렇게 바꿔서 풀 필요는 없잖아. 맞지?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얘만 알아도 풀 수 있다. 일단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얘는 그때 이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 교점이란 말 자체가 해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두 방정식의 교점이 해란 말이야. 공통인 점. 그래서 평행이라 하면 해가 없다고요. 일치한 다음에 해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수직이다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냥 해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우리가 봅니다. 이제 위치관계에 대해서 보는데 함수 1차 함수의 형태로 봅니다. 1차 함수의 형태로 보면 y는 mx 플러스 n, 얘는 기울기가 n이고 m이고 y절편이 n, 두 번째 식은 기울기가 m 다시 y절편이 n 다시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비교할 때 얘들 둘이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기울기는 일치해야 되죠. 같아야 된다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죠. 맞지? 근데 평행할 때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완전히 다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평행은 Y절편은 달라요. 그리고 일치한다는 이 두 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한다는 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 겁니다. 자, M이랑 M 다시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내가 증명해 줄 건데 솔직히 증명해 준다고 해서 증명을 제대로 아는 애들은 없죠. 결론만 중요한 거니까. 학교에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습니다. 왜 수직으로 만났을 때 두 개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라고 묻는 학교는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보통은 그냥 뭐 쌤이 설명을 한번 해줘도 아 하고 그냥 안 봅니다. 왜? 귀찮거든. 근데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요. 수직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난다는 하나가 직선이 이렇게 되고 하나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맞지?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죠. 수직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우리 어디서 배웠냐 하면 연립방정식 파트,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하는데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는 0꼴로 만든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때 기울기는요, 자 보세요,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양변을 Y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자, 그래서 이걸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걸로 풀면 된다고요. 이제 알겠니? 이걸로 풀면 되는데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오죠? 자, 그래 풀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이때는 연립방정식의 뜻 따라서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게 같으면 일치,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는 같을 때 C의 값, 상수의 값만 다르면 평행,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 평 이렇게 나왔을 때 평행하다, 이거는 많이 쓰니까 다 이거 다 분수로 만들어서 다 같으면, 자 일단 이거 두 개 같으면 해가 특수하네요. 이상하게 나온 거 많거나 없거나, 맞지?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A'분의 A, B'분의 B가 같은 조건은 일단 특수한 해고요. 거기에서 상수가 다르면 평행하다. 여기에서는 Y절편이 다르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평행하다, 여기서는 일치한다. 그리고 기울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수직이란 말이잖아, 맞지? 그때 얘는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라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 식 정리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빵 나온다. 이게 기울기가 수직이,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줬거든요. 결론, 얘를 알고 얘도 알면 제일 좋지만 문제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익숙하게 풀던 이 방법으로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쌤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얘들이 다르면 되죠.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은 일단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네 가지지만 크게 따지면 두 가지다. 만나는 거랑 안 만나는 거랑. 자, 만나는 것 중에서도 따지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일치하는 경우랑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랑 지 마음대로 만나는 경우.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이런 경우를 조건으로 찾는 거는 점을 깨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조건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이 된다는 거, 왜 수직이 되면 기울기가 곱을 마이너스 1로 나올까? 요것만 증명 한번 해볼게요. 봐보세요. 봅니다.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자, 이게요.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됐어요? 봐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얘를요, Y는 M-X 더하기 N-라고 불러요. 됐니?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얘들 둘이가 수직이야. 자, 수직일 때요, 내가 이거를 평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자, 얘 직선은 지 마음대로 꺼져 있지만 만약에 이때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놈을 평행이동시켜. 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직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맞죠? 이렇게 평행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봐봐. 이 직선의 식은 내가 구할 수 있죠.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맞지? 얘가 0,0을 정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Y좌표는 0이니까 0,0 나오잖아, 맞지? 0집으로 0 나오죠. 두 번째 식, 이 직선 있죠? 이 직선도 평행이동시켜요.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이 직선을 보고 Y는 M-X, 왜? 얘랑 얘는 평행할 거니까 기울기는 같을 거야. 그리고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나오죠. 맞지? 맞니? 자, 이때 잘 봐.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나왔는데 내가 내 맘대로 여기 1이라는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끄었어.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요 점 요렇게 삼각형이 생기죠. 맞죠? 요렇게 삼각형이 생깁니다. 근데 얘가 직각이면 얘도 직각이야,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요? 직각 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봅니다.
얘는요, 이 점의 좌표는요, 1,m으로 나오죠. 맞지? 요거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요거 확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자, 지금 얘는 수직이야. 근데 내가 1이라는 지점에 잘라서 선을 이렇게 꺼버렸다. 그럼 이건 지금 직각삼각형이라고, 맞죠? 맞니? 이때 얘는 y는 mx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요 1,m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요 얘는 y는 m-x이기 때문에 1,m'가 되고요. 됐죠? 그리고 얘가 직각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식을 구할 건데 봐봐, 요 놈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지금 원점이죠? 맞지? 이 원점과 1,m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루트 씌우면 되죠? 거리 구할 수 있죠?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m 빼기 0의 제곱. 맞지? 그럼 얘는 루트의 1 더하기 m 제곱이 되거든. 그 다음, 얘의 거리는요? 마찬가지죠. 1,m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의 1 더하기 m'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m이고 이게 m'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좌표가 m'로 나왔으면 요 길이는 마이너스 m'입니다. 맞죠? 밑에 좌표가 마이너스이면 0하고 마이너스 2까지 거리는 2죠.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죠. m 빼기 m'. 이게 지금 거리예요. 그러면 요거 피타고라스 쓰면요, 이 식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얘 제곱 1 더하기 m 제곱 그 다음 이놈 제곱 하면 루트 날라가죠. 1 더하기 m' 제곱 하면 이놈의 제곱이 됩니다. m-m'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풀면 m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2는 m제곱 마이너스 2mm' 플러스 m'제곱 나오고요. 얘들 다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곱하기 m'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증명해서 학교에서 문제 푸는 게 없다고요. 그냥 내가 한번 보여준 것 뿐입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많이 나오겠죠? 수직이라고 언급된 거는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한 처음, 나머지는 전부 다 중2 때 언급했었습니다. 지금만 처음 딱 나왔기 때문에 요게 시험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증명 과정은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 알고 있으면 좋으라고 선생님 보여준 거고,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뭐가 나온다? m과 m'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아, 그 두 직선은 100% 수직이구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수직 이등분선이죠. 자, 본다. 수직 이등분선. 이거 조금 별표 쳐놔야 되겠죠? 자, 수직 이등분선이 많이 나오는데요. 봅니다. 어떤 점 A와 어떤 점 B가 있어요. 쌤, 이거는 문제로 풀 건데요. 요런거 봅시다. 정리. 자, 어떤 점 A와 어떤 점 B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에 좌표를 주겠죠, 문제에서. 맞지?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중점인 m이라는 거에 수직으로 꺼야 되는 거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이 식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m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두 점 알 때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었죠. x값 x값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누고 y값 y값 더하고 이로 나누면 되니까. 맞니? 그러고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끝나죠. 점점 알고 점 하나 알고 기울기만 구하면 이 직선은 바로 구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아,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우리도 두 점 알면 어떻게 구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문제로 봐주겠지만,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하자. ab의 기울기가 만약에 얘로, 이게 지금 기울기가 5래요. 이놈의 기울기가 만약에 얘로 5로 나온다면 이놈의 기울기는 100%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알겠니? 그리고 이 점 알면, 정점 알면 이렇게 풀겠죠.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풀겠죠. 이 점을 알파 콤마 베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직 조건을 쓰고 이등분 조건, 그러니까 중점 좌표에 구하는 거, 요거 두 가지로 푼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문제 풀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랬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조심 말고
뭐 시작부터 전화하더라. 자, 문제 옵니다.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래. 그럼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직선이 뭔지 몰라요. 이 직선이 뭔지 모르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수직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기울기 빨리 구하세요. 여기서 기울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식 정리하지 말고 이거 분에 이거 하면 돼요. y의 개수 분에 x의 개수 그리고 부반대. 자, 일반형 형태로 나왔을 때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y의 개수 분에 x의 개수 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3이죠. 맞지? 그러면 다 했죠. 내가 구하고 이제 하는 거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요 이거와 곱하면 100%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돼요. 아,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돼요. 맞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점 줬죠? 마이너스 1,2를 지났는데 따라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게. 맞죠? 0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은 자동 2래요. 그럼 플러스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정리만 해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된다. 됐니? 이해됩니까? 자,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내야 돼요. 앞에 했던 건 까먹었는데요 하면 다시 가야 돼. 다시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개만 있으면 돼. 기울기와 정점.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통해서 수직이다. 아, 너가 이걸 기울기 구해봐라 이 말이었잖아. 얘 기울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찾아내라. 그 다음 정점을 줬으니까. 되겠니? 자, 그 다음 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 나오죠.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도요. 아까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뭐 이렇게 있었어요. 맞죠?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식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 식 한번 바꿔볼게요. 쌤 식부터 바꿉니다. 얘는요 a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요 y절편은요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직선도 구할게요. 얘 넘어갑니다. 식만 정리합시다. a 플러스 2의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고요. 양변에 a 플러스 2로 나누면 되죠. 양변에 a 플러스 2로 나누면 y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에 빼기 a 플러스 2분의 2죠. 맞지? 그럼 얘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 다 알면 빠르게 풀 수 있겠지만 맞지? 하나로만 푼다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왜? 일단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 한번 알기 시작하면 다른 방법은 쉽게 되거든요. 자, 얘는 기울기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그리고 y절편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입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때 자 평행한 거 물었죠. 첫 번째 1번 평행할 조건입니다. 자, 평행할 조건 빨리 확인합시다. 평행할 조건은요 내가 아까 뭐라 했었냐 하면 쌤 기울기는요 같다 맞죠? 그리고 y절편은요 다르다 이거였어요. 됐니?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뭐랑 같으면 돼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가 같으면 돼요. 맞니? 이게 기울기 같은 조건이죠. 자, 이거 풀게요. x자로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랑 이거 마이너스 셀 밀어줍시다. 밑으로.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a제곱 2랑 a 플러스 2랑 맞대요. 이거 풀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는 0입니다.
지금 책에서는요, 아마, 책에서는 쌤하고 풀이 방법이 달라요. 지금 책에서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는 같고 이거분의 이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 알겠니? 그래서 그 방법이고 쌤은 일부러 딴 방법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 값은 뭐 또는 2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두 번째, Y절편 달라야 된다 했죠? 맞지? Y절편 구합시다. Y절편, 이거 지금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Y절편 구합시다. Y절편. Y절편은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예요. 얘들 둘이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근데 다르다는 거 계산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 등호하고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요. 자, 계산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를요, 전부 다 밑으로 줍시다. 아니다. 요 마이너스 위에 주고요. 요거 마이너스 밑에 줄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 곱하면 얼마 돼요? A 플러스 2 되죠? 요렇게 X 곱하면 A 플러스 2 됩니다. 맞죠?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 돼요? 2A 됩니까? 그리고 다르다 하면 돼요. 알겠니? 그럼 넘어오면 A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죠? 맞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끝나버렸어요. 아, 1번 문제 답은 쌤 평행하려면요 기울기는 같아야 된대. 기울기가 같게 하는 A값은 두 개가 나왔어요. 2 또는 마이너스 1. 그때 뭐가 돼야 돼? Y절편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면 안 된대.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A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자, 2번 봅니다. 2번. 2번은요 일치예요. 자, 식 정리 안 합니다. 위에 똑같으니까. 일치라는 거는요 기울기가 뭐하다? 왜래? 기울기가 같다. 또 Y절편도 뭐하다?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자,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요. 집중해.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을 조건 A에서 찾았죠?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아니야 지각이 가지고 씨. 자, 어? 좋겠나? 자, 얘는 기울기가 같을 조건이 뭔데요? A 값이 2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Y절편이 같을 조건. 얘랑 얘랑 같으면 되지. 맞아요? 얘랑 얘랑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할 조건은요 A가 2예요. 이거 아니다만 빼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아, 이 문제에서는요 쌤 A는 얼마예요? 2입니다. 2. 됐어요? 3번 수직이죠. 자, 수직만 할게요. 3번 여기서 봅시다. 자, 수직의 조건이죠.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A분의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자, 마이너스 A분의 1이랑요 두 번째 여기 나온 거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곱했는 게요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 되면 돼요. 맞니? 그러면 곱하면요 A 없어지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되면 되죠. 맞니? 이해됩니까? 잘못 찍었나? 두 기울기의 곱. 자,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분하지 맙시다. 약분하지 맙시다.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풀면 A제곱 플러스 2A 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죠. 맞죠?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쌤이 약분하면 안 돼요. 그럼 양변에 A제곱 플러스 2A 곱하면 얼마 돼요? A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되고요. 이거 이항하면 A제곱 넘어가면 3A는 빵입니다. 맞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A, A 플러스 3은 0이니까요. A가 얼마 돼야 돼요? 0이거나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약분 안 했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답은 다 나왔죠. 그 다음 자,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에 대한 형태인데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은 교과서 문제에서 계속 언급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직선 파트에서 문제 내릴게요. 이게 최고죠. 지금 배운 데까지 나면 기울기 언급 다 됐지. 왜? 수직이란 말도 들어갔고 중점이란 말도 들어갔죠. 앞에 있는 내분점 이용해서 푸는 거 맞죠? 그래서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떠한 점 A가 있어요. 이 A가요 -1,3입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점 B가 있어요. 얘는 3,-5입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얘 딱 수직이 되는 요 지점을 우리는 M이라 부를 거고 이 직선에 이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나는 이거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직선 구합시다. 자, 이 직선 구하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중점 좌표부터 구해야 되겠죠. 중점 좌표는요 얘랑 얘랑 X, X 값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입니다. 집중해. 자, 두 개 나옵니다. 3하고 마이너스라고 더하면 얼마예요? 2죠? 이거 2로 나눈 값이고요.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이거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쌤, 이 M 값은 얼마 돼야 돼? 1,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쌤, 얘는 일단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직선은 1, 마이너스 1을 뭘로 가시는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야. 그럼 나는 지금 점 하나 찾았지? 직선 구할 때 뭐 하나 더 찾으면 돼요? 기울기 하나 더 찾으면 되죠? 맞지? 근데 기울기 구하기도 쉽다. 왜 쉽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요 쌤, 3분의 AB의 기울기 X의 증가 0분의 Y 증가 하면 되죠. 3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3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5에서 3 뺀 거 이게 기울기잖아. 정리하면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요 얘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2로 나와요.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 기울기는 나는 뭔지 안다고. 얼마입니까 이거? 얘 기울기 얼마야? 얘 직선 AB에 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얘랑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맞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맞아요? 아, 얘는 2분의 1이구나. 그럼 답은 나왔죠, 이제. 뭐다? Y는 2분의 1, 이란 직선을,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고, 얘 정점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풀면 되죠. 정리만 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맞지? 내가 푼 건 이건데, 문제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 는 0꼴로 만들어 놨잖아. 그럼 나도 는 0꼴로 만들면 돼요. y는 이항시키자. 그럼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고요. 여기 양변에 전부 다 못 곱하면 2 곱하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랑 비교할 수가 있네. 얘도 1x로 시작했고 나도 1x로 시작했거든. 그럼 저기서 나오는 a값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일 거고 이 두 마리 곱하래요. 그럼 답은 얼마 돼야 돼요? 6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이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지금 뭐 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중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구하는 방법도 맞죠? 직선의 식 기울기하고 점 하나 알 때도 직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자, 어떠한 직선 세 개가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건 또 실제로는 나왔어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자, 봅니다.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 있을까요? 첫 번째. 직선 세 개 중에 셋 다 뭐 하면 돼요? 평행 해도 되죠. 맞지? 얘들 셋 다 평행한 경우.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평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는 평행한 경우입니다. 맞죠? 세 번째는요? 한 점을 지납니다.
이 세 직선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온다고 이렇게. 그럼 삼각형 안 나오죠? 맞지? 그럼 이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뭔데요? 이 경우는 쌤 이 말은요 기울기가 뭐하다? 모두 같다죠? 맞지? 기울기가 모두 같은 경우인데 기울기가 모두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이미 다른 식이 나왔어. 다시 집중해봐. 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죠. 아까 얘기했다. 마이너스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1입니다. 맞죠? 이놈의 기울기 1이에요. 이놈의 기울기는요? 얘분의 얘. 에 부호반대죠. 마이너스 1 나오죠. 일단 딱 보고 아 얘들이 수직이네요도 알아야 되지. 맞지?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이놈의 기울기는 뭔데요? k분의 5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세 개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미 다르죠? 맞죠? 그래서 1문제에서는 지금 1번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에서는 쓸 수 없다. 두 번째 두 개가 평행하대요. 그럼 얘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x-y는 0. 이거 식 바꾸자.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식 바꿉시다. 자 y는 x죠.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얘는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5고 마이너스 k로 나누면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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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져 있는데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 요거 3번식 아 1번이랑 3번이랑 기울기가 같아도 되죠. 맞죠? 그럼 이거 성립하잖아. 두 개가 기울기 같으니까. 근데 얘 기울기 얼마라고? 1이라고. 얘 기울기는 뭐라고? k분의 5라고. 그러면 아 이때 이 식은 뭔데요? 1이랑 k분의 5가 같아도 돼요. 그럼 k가 뭐 나오네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2번이랑 3번에 대한 기울기가 같아도 됩니다. 왜? 두 개만 평행해도 이미 삼각형을 못 만들고 그래서 2번, 3번에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럼 얘를 풀면 마이너스 1이랑요 마이너스 1이랑 k분의 5가 같아도 돼요. 아 따라서 k는 뭐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 맞아요? 세 번째 이놈들이 한 점에서 만난대.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요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잘 보세요. 1번과 2번식을 뭐한다?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좌표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거 어디에 삽입한다? 좌표 P라고 합시다. 연립한 좌표 P좌표를 3번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K값 나옵니다. 그게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 연립부터 해. 연립합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연립합시다. 두 개 나오면 2y는 2 되고요. y값 1입니다. y가 1이면 x도 1 나오죠.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 중에 이 교점 내가 얘기해서 이거 찾은 이 연립한 좌표가 1, 1이잖아 지금. x가 1일 때 y가 1 나온다니까. 맞지 소정아? 얘 1, 1이니까 1, 1을 어디에 집어넣자?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이 식에 분수니까 여기 집어넣읍시다. 3번에 대입합니다. 1, 1에 3번에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5-k는 15가 나와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이죠. 맞죠? 마이너스 10 하면 플러스 15 되겠죠. 그래서 상수 k값을 모두 구하랬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5랑요, 마이너스 5랑요, 마이너스 10이랑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찍을 수 없게 만들어놔요. 하나라도. 그래서 세 개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버리거든요. 일일이 끼워넣어서 못 풀게.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되겠죠?